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께 가스건 오랜만에 한번 리뷰를 하네요. 아, 환경이 좀 바뀌어서 사진이 좀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초점도 잘 맞고 기분도 좀 좋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박스는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일단 나무 박스로 돼가지고, 콜트 시리즈 70입니다. 네, 시리즈 70. 콜트 마크4 시리즈 70 되어있고, 콜트 거버먼트라고 되어있고, 가스 블로우백 적혀있고, 뭐 국내 정식 수입에다가 호법 있고, 뭐 가스건이고, 18세 이상용 뭐 적혀있습니다. 무게나 이런 게 적혀있나요? 뭐 따로 여기는 실총에 대한 게 적혀있네요. 45 AC탄, 45구경 뭐 들어가고, 몇 인치 몇 인치 무게 뭐 몇 그램? 1.1kg 나오는데, 실제 가스건 자체 무게는 800g, 799g이라고 제가 제 원상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알은, 실총은 7발 들어가고, 아마 맞을 거예요. 7발에 약실이 하나 더 넣으면 8발까지. 예, 그리고, 실제 비비탄 집어넣으면, 비비탄 넣으면 25발 들어갑니다. 예. 박스, 뭐, 겁나 예쁩니다. 박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는, 열어보면 더 겁나게 예쁩니다. 자, 측면에 뭐볼게 있나요? 뭐, 마루 에어소프트, 뭐, 가스. 측면 노말노말합니다. 그냥 뭐, 그렇습니다. 자, 슉, 열어봅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어. 예. 뭐, 이 총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거는 따로는 없고, 예. 아, 이거 포장이 겁나 기가 막힌데, 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스티로폼 위에다가 천으로 덮어져 있고, 이렇게 주변 물품 그리고 탄창과 총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박스도 보면 여기 스티로폼이 안쪽에 대져 있어서 안에서 안 놀게 이렇게 뭐 박스에 신경을 써놨습니다. 물론 콜렉터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실제 쓰시는 분은 KJ웍스? KJW? 네. 광주웍스 거에 풀메탈을 주로 쓰겠지만은, 마루이 시리즈 70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거 메달리온, 금메달이 이렇게 콜트 그림이 있는 금메달. 네, 보이나요? 예, 네, 보이죠. 이게 재현되어 있는 이 총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실총도 이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외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다른 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마루이가 정말, 그리고 이거 뭐 금속 아니고 플라스틱이거든요. 금속 되어 있지만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이 녀석도 부분 메탈인가? 예, 보면, 총열 부분도 이게 약간, 이줄 같은 거 보이죠?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외관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아무튼, 예. 시리즈 70은 1911.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러니까 콜트의 육군 제식 버전, 1911A1의, 이제 시리즈 70은 민수 버전이라고 합니다. 민수 버전이라면 그냥, 민간에 이제 판매용으로 만든 총이고, 그래서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 약간 더, 조금 더 예쁘게 잘 되어 있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각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없애고 양산형으로 만든 게 A1911이라 치면, 그것보단 조금 더좀 있어 보이게 만든, 약간 옵션이 살짝 들어간 듯한 느낌? 외관 좀 예쁘고, 메달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총의 뭐 실총에 대한 설명이고,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45구경의 최강자라기보다는, 딱 손에 감아쥐었을 때 느낌이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진짜. 이제 복열식, 이제 싱글식, 이렇게 복열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싱글식으로 7발 딸랑 들어가는 이 얇은 탄창 덕분에 이제 총 자체 그립력이 굉장해지는 거죠. 물론 이거 45구경을 이걸 복열식으로 만들면 너무 두꺼워지죠. 이제 팔아우드넌스 같은 총들이 이제 실제 이걸 복열로 이렇게 만든 콜트류라 그래야 되나요? 콜트의 이제 바리에이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데, 그건 진짜 쥐어보면, 딱 보면, 옆에서 보면 약간 뚱뚱한 콜트인데, 쥐어보면 느낌이, 아, 이거 조금 미스다, 이런 느낌이 확들 정도로, 콜트가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정말, 한 손에 착 감긴다는 그 표현이 정말 딱 맞아요. 한 손에 착 감긴다. 네.
여기에 뭐 분해할 때 필요한 거랑 뭐 쓸모없는 것들이 좀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새 거가 아니라서 찐 거라서 예. 아, 이게 들어있네. 비비탄하고 고무마개 그리고 분해 용구라 그러던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저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해할 때 사용하는 거랍니다. 네. 잘 보이나요? 분해할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예, 이거는 탄창에 끼워서 이제 공탄 격발할 때 사용하는 거죠. 아, 지금 가스가 없네요. 가스를 좀 채워야 되는데. 일단 쓸모없는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요 없는 것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잘 들어 있겠죠. 아무튼 예. 두 개씩 공탄 격발 그게 두 개씩 들어 있는데 뭐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이 콜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역시나 아카데미에서 옛날에 예전에 나왔던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그 총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 메달 있던 그거는 커맨더 버전이라고 해서 짧은 거죠 콜트. 예. 커맨더 버전이 짧은 거였고 얘는 좀긴 버전인데 자 이거 치울까요? 치우면 잘 보이나? 치우고 봅시다. 네, 치우고 보니까 좀더 집중력 있게 볼수 있네요. 자, 좀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플라스틱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관 보시면 여기 라인 같은 게 보이죠? 이것은 모신고 함이 아 잠깐 라이트가 왜 이래? 아, 네. 자, 이것이 블루잉 처리가 된 거예요. 블루잉 처리가 됐고 약간 푸르팅팅한 그런 색깔을 가집니다. 여기는 흑색 빛깔을 가지는데. 여기는 약간 푸른빛이 약간 돌거든요. 이 광택이 있는 부분. 보면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이 쫙쫙쫙 가 있으면서 약간 광택 같은 도색이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사출 성형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 들죠? 예, 플라스틱이라는 증거예요. 깎아서 만들거나 주물로 만든 게 아니어서. 아무튼 여기랑 여기, 그리고 측면부 여기랑 윗면은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진짜. 보면 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와, 실총 사진하고 비교해봐도 예, 정말 리얼하게 잘 만들어놓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역시 마루이 플라스틱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까 누군가께서 예. 자 그리고 여기 가까이 봅시다 초점이 안 잡히네 예. 보이시죠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잘 재현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좀 과하게 약간 좀돼 있는 듯 과한 듯 아닌 듯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데 보면 이거 이제 이 공정도 이제 실제 타각으로 이렇게 쾅쾅쾅 찍어서 만드는 그 공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약간 좀 과하게 좀 그런 듯한 느낌이 보여요. 보자 보이십니까? 약간 네 조금 보여야 되는데 약간 과하다 싶은데 콜 여기 좀 세죠? 예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블루잉 처리가 되어 있는 이 광택이 있고 헤어라인 처리까지 되어 있고 기가 막힌 이 외관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메달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그립도 보면 실제 나무 같죠? 절대로 실제 나무를 쓰지는 않겠죠? 마루에서 비싼 그렇게 많이 비싼 총은 아니니까 33만 원? 뭐 쇼핑몰 가게에선 그런데 현금가하고 이러면 딱 29나 31만 원 정도 찍지 싶어요. 그 사이 정도? 3만 원 빼면 뭐 30이겠죠. 뭐. 예. 아무튼 그렇게 되고 중고로는 한 2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싸게 잘 사면. 상태 좋은 거 구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뭐 처박아 놨다가 뭐 파시는 분이 가끔 있으면 좋겠죠. 네. 아무튼 예. 그리고 자. 지금 하프콕이 된 거예요. 보시죠. 네, 땡기고 쏘면 되고. 네, 하프콕도 재현돼 있고 싱글 어차피 더블 액션 방식이 아니고 싱글 액션 방식이어서 실총 그대로 뭐잘 재현되어 있고 여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외관 보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다만 또 단점. 네, 뒷면 가봅시다. 뒷면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블루잉 처리되어 있고 헤어라인 줄 이거 보이시죠? 헤어라인 예쁘게 잘돼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진짜 예쁩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게 또 여기 ASGK인가요? 뭐냐 이거 하여튼 예 이거 보이실 겁니다
ASGK 도쿄 마루이 뭐냐 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CO.LTD라고 적혀 있고 메이드 인 재팬. 예. 여기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 여기 있는데 메이드 인 재팬 적혀 있고 이거 좀 확실히 좀 후지긴 하네요. 이것 때문에 슬라이. 근데 이거를 메탈화 시키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 이거 이 헤어라이나 이거 보려고 이총 사는 건데 이걸 메탈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 없겠죠? 1911 사서 하죠. 차라리. 자, 골드 가브먼트 모델 적혀 있는데, 예. 뭐 여긴 잘돼 있는데 이 하부 프레임에 이거는 충분히 단점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적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아, 나무, 아, 질감이 기가 막힙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런너에서 자른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있네. 자, 여기 이 색깔 약간 튀는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 색깔 약간 튀는 부분. 여기가 이제 런너 이제 플라스틱 여기 이제 사출하고 나온 부분 거기 자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뭐 빈틈없이 잘 만든 역시 일본 제품답게 꼼꼼하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분해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이거 보이십니까? 혹시 안쪽에 자 여기 슬라이드 스토퍼가 여기 안에 잡은 게 보이죠?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예. 이 스토퍼가 잡았는데 안쪽에 지금 이 부분이 금속제 판이 하나 덧대져 있어요. 이제 옛날에 웨스턴함즈 거 같은 거나 초창기 마루이 거 뭡니까 저 데저트 이글 초창기 베레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 스토퍼가 이제 슬라이드 진짜 여기를 그대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제 슬라이드가 여기가 갈려버리면 스토퍼가 이제 안 먹히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스틸판을 덧대주고 이 녀석 스토퍼도 안쪽에 하나 거리가 더 있어서 거기에 실제로 잡히고 겉으로는 여기 스토퍼가 여기에 잡힌 것처럼 보이죠. 여기를 잡는 게 아니고 안쪽에 강판이 덧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구성도 꽤나 괜찮고 사용하기 무척 좋은 총이죠. 사용하기에 뭐 나무람이 없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좋아요. 아. 자, 그리고 이거 초기에 수입할 때는 이거를 동으로 이렇게 금속제로 했었던 것 같은데 작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에 여기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속이 아니라 도금이네요. 예, 도금되어 있고 예쁘게 여기 실총의 고증 따라서 잘돼 있고 칼라 파트를 그렇게 너무 심하게 튀지 않게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뭐 거슬리진 않아요. 아, 그리고 이쪽 보면 여기도 예, 금속으로 되어 있는 해머가 있는데 해머 옆부분에 보면 이게 글자가 좀 예, 보이나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헤어라인즈 되어 있나요? 이렇게 커팅된 면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여기 윗면에는 도색이 이제 윗면에는 측면은 검정색, 아니 윗면은 검정색, 측면은 이제 이게 커팅 처리되어 있는 이런 실제 고증에 따라서 이줄 보이시죠? 아, 그렇지. 잘 나온다. 이렇게 잘 재현되어 있고, 그립 세프티도 제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 땡기고 쏘면 안 싸져요. 그리고 그립 세프티를 잡았을 때 나가죠. 그리고 땡겨서 하프 콕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걸릴 겁니다. 예, 걸리죠? 그러면 안전장치, 예, 해머를 안 때리게 반 정도 코킹된 상태에서 자, 이러고 다시 쏘면 안 나가죠. 그립하고 쏘면 나갑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네요. 재현도는 훌륭한데 또 마루이 제가 말한 여기 단점 재팬 적힌 거와 마루이 특유의 여기 공의를 재현 안 해요. 여기 육각 렌치 그냥 볼트 하나 탁 박혀 있어요. 쌍욕이 그냥 나오려고 하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거기를 그냥 넘기는지 좀 고집이 좀 셉니다. 브레드박님, 예, 제가 제 채널 자체 시작이 브레드박님 따라한 겁니다. 예, 아무튼 예, 유튜버 브레드박님의 옵션 이걸 구입한 거를 보여주시던데 25,000원 주고 이 볼트 하나 교환해가지고 공의를 재현할 수 있다. 예, 마루의 최고 단점이 하나 없어지는 거네요. ASGK 이거는 뭐 에어소프트건으로 발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각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방법이 없는 부분이라서
공이 정도만 살려도 뭐 훌륭하다라고 할수 있죠. 예, 예쁩니다. 예, 뭐 실사용은 안 하고 말만 많다 하는데 이 총은 진짜 말밖에 할게 없어요. 너무 예뻐요. 그냥 보여주면서 말할 게 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탄창들 전부 다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하고, 기존에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다른 마루이 제품들, 뭐 니켈 피니쉬 1911 그리고 MEU 전부 다 탄창 다 호환되고요. 알다시피 탄창이 커야지 파워가 센데, 이건 좀 얇아서, 싱글 방식이라 얇아서, 물론 얇아서 그립감은 좋지만은 좀 파워나 이런 건 조금 떨어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빠질 수 있다.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예, 그래서 메탈화 시킨 다음에 파워가스 넣고 팡팡팡 쏘면 굉장해지겠는데, 굳이 70 시리즈를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죠. 1911이나 아니면 KJW 사서 아예 CO2를 가시든가. 예, 메탈 버전을 해가지고 화끈한 손맛을 느끼는 것도. 그래도 마루이의 노말 뭐 게임용에 준하는 수준, 성능, 실제 써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갖고 노는 데는 집탄이나 성능 쪽은 마루이가 확실히 어느 정도 보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노멀 가스에 최적해서 만들었다는 거. 자, 가스가 어디 있나요? 자, 쏴봅시다. 네, 한번 가스를 넣고 쏴보겠습니다. 도 쫙쫙 끊기는 게 괜찮네요. 네. 모양 예뻐요. 눕혀서 쏘니까 가스가 퍽퍽 새네요. 훌륭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신형 베레타 뭐 그보다 약간 한 걔가 100이라면 한90한2 정도 뭐그 정도 느낌이랄까. 뭐 대글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만의 또 탁탁 끊기는 맛이 또 따로 있네요. 그렇다고 막 많이 모자라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노말노말합니다. 네, 이래저래. 자, 아무튼 일단 테스트는 이걸로 해봤고, 이 총에 대해서는 거의 뭐 외관이 뭐 대단히 수려하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역시나 여기 메이드 인 자판 적혀 있고, 이 공의가 이렇게 재현이 안돼 있다는, 다른 마루이 제품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죠. 진짜 뭐 외관 하나는 뭐 끝발난다, 예, 끝내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걸 누가 플라스틱이라 보겠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나무 같고 금속 같고 이렇게 도색돼 있고, 이제 타각 각인까지 이렇게 재현돼 있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 실린더 크기가 뭐 중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초기형, 예, 진짜 초기에 옛날 실린더 그 방식하고, 그리고 요즘에 나와가지고 조금 뭐더라 23cc인가 하여튼 좀 크기가 23mm인가 좀 실린더 크기가 좀 커진 거, 그거하고의 중간 정도 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과도기적인 좀 그런 녀석이어서, 일단 뭐 성능이나 뭐 이제 가스 배출량 뭐 그런 거는 조금 그냥 뭐 중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마루이 PX4부터 이제 실린더가 좀 커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스건 권총 안한지좀 오래돼서, 권총을 보니까 저도 손안 댄지 좀 됐네요. 아무튼 예,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루이 1911의 무엇입니까? 민수용 버전. 예, 민수용 버전이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박스 포장도 훌륭하지만은 진짜 역시 마루이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이제 극찬의 극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이거 니켈 피니쉬도 정말 하나 하고 싶네요. 1911 니켈 피니쉬는 막 눈이 부셔서 눈이 머는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